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오늘은 아이 간식으로 좋은 맛있는 콰트로 치즈 피자와 닭가슴살 핫도그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 제가 즐겨 찾는 글라이드 브랜드 제품인데요. 신선한 자연의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고 중간 유통 과정을 빼 정직한 가격, 진솔한 가격으로 집까지 바로 전달하는 다이렉트 커머스 플랫폼이에요. 요즘 피자 한 판 주문하면 가격이 정말 비싸잖아요. 또 피자 한 판 주문해서 다 먹지도 못할 때가 많고요. 그런데 냉동실에 글라이드 콰트로 치즈 피자와 닭가슴살 핫도그를 쟁여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으면 되니 좋더라고요. 전자레인지랑 에어프라이어 두 가지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된답니다. 저는 핫도그와 함께 먼저 오븐에 넣어서 조리한 뒤 핫도그를 먼저 빼서 와플 뒤에도 한번 눌러줬어요. 닭가슴살 핫도그의 막대를 빼고 핫도그만 와플기 위에 올렸어요. 그리고 눌러준 뒤 2분 정도 놔뒀어요. 한동안 와플기에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핫도그만큼은 와플기에서 한번 눌러준 뒤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. 조금 더 바삭하면서 식감이 너무 좋으니 꼭 한번 눌러서 드셔보세요. 그 사이 피자도 맛있게 익어가고요. 저는 또 핫도그를 설탕에 묻혀서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핫도그 두 개를 전자레인지에서 후다닥 돌린 뒤 설탕을 묻혀주고 케첩도 뿌려줬어요. 먼저 콰트로 치즈 피자부터 맛봤는데요. 네 가지 자연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는 콰트로 치즈 피자예요. 찹쌀가루를 더해 빚은 도우로 쫄깃쫄깃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피자라고 해요. 이 한 조각에 체다 치즈부터 모짜렐라 치즈, 그라나 파다노, 에멘탈까지 네 가지 프리미엄 자연 치즈 풍미를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. 그 다음 닭가슴살 핫도그인데요. 독특한 점이 껍질 없는 소시지로 닭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물에 삶아익혀 더욱 촉촉한 맛이 나더라고요. 물에 한번 삶았기 때문에 아이들 먹이기에도 안심인 거죠. 소시지 굵기 보이시죠? 100% 국산 하림 닭고기를 사용해서 더 맛있고요. 핫도그 한 개 칼로리가 165칼로리라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.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 진솔한 가격은 물론 신선한 식재료로 완성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글라이드. 지금 글라이드에 회원 가입하시면 콰트로 치즈 피자와 닭가슴살 핫도그를 영원에 받으실 수 있어요.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